안녕하세요, 라나예요. 자 따뜻한 봄도 오고 해서 예쁜 튤립 화분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얘도 자투리 실 이용하기로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어, 가지고 있는 자투리 실 중에서 초록색, 그린색 나는 거 조금 그리고 붉은색 종류, 붉은색 색깔별로 이렇게 단차 있게 하면은 그라데이션 되게 하면은 꽃이 조금 더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색깔 다 있으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 할수 있는 색상, 뭐 노란색이라든지, 뭐 보라색 같은 것도 이쁠 것 같고요. 자, 색상 조금씩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분색, 화분은 황토색 같은 거, 그런 색상이면 토분 같은 느낌이 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흙, 흙은 진한 밤색 종류 그런 실 준비해서 다 같이 예쁜 튤립 화분 만들어봐요. 먼저 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안에 얘 줄기가 있어요. 줄기 부분 쭉 뜨고, 여기까지 같이 한꺼번에 뜰 거예요. 그흙 부분까지 한꺼번에 뜰 거고요. 그리고 화분 따로 떠서 여기서 같이 꿰매 줄 거고요. 이 꽃봉오리는 여기 줄기에서 연결해서 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만 마감해 주면 돼서, 바느질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간단하고 쉽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화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약간 토분 느낌 나는 색상을 선택해서 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우리 시작은 항상 원형뜨기로 시작해요. 원형뜨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기초영상 중에서 원형뜨기 꼭 찾아보시고 해주시면 되고요. 매직링 두번 감아서 하는 방법을 이용할 거예요. 넷, 다섯, 여섯 번, 여섯 개를 만들고, 음, 꼬리 실을 살짝 잡아당겼을 때, 움직이는 실, 얘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실을 잡고, 반대쪽 실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요렇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꼬리 실을 마저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해서, 인형을 만들어요. 첫 코에 가서, 첫 코에 찔러 넣어서 빼뜨기를 하고요. 그 다음 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각 코에 두코 늘리기. 자, 첫 번째 코는 여기 빼뜨기 했던 코기 때문에 코가 살짝 숨어 있어서 첫코 찾는 게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빼뜨기 하기 전에 첫 코에다가 마킹을 마커를 걸어 놓고 하시면 돼요. 자, 각 코에 두코 늘리기 하면, 6의 배수로 늘어나죠? 그러면 총 12코가 돼요. 12코가 될수 있도록 각 코에 두코 늘리기를 해주세요. 자, 아이고. 코에 두코 늘리기. 해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다시 그다음 단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숨어 있는 코부터 3단은 첫 번째 코는 짧은뜨기 한 번. 그다음 코는 두코 늘리기 한 번. 이거를 총 6번 반복할 거예요. 짧은뜨기 한번두코2코늘한 번. 번. 얘번총를총 6번 반복하는 거로요 짧은뜨기 1번, 2코 늘리기 1번 자, 그렇게 하면 여빼빼뜨랑랑둥지지서첫코코로 어, 가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바닥은 이제 끝났어요. 바닥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어, 우리는 뒤걸어 짧은뜨기 할 거예요. 일단 똑같이 기둥 사슬 하나 세우고요. 뒤걸어 짧은뜨기는 말 그대로 어, 사슬 머리랑 사슬 기둥이 있죠. 짧은뜨기도 여기 기둥이 있거든요. 여기 기둥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에서. 앞걸어 짧은뜨기도 있겠죠. 앞걸어 짧은뜨기는 이렇게 해서 코와 코 사이에 여기 있는 기둥, 기둥에다가 이렇게 뜨는 거를 앞걸어 짧은뜨기. 우리는 여기서 뒤걸어 짧은뜨기 할 거니까. 첫 번째 코랑 두 번째 코 사이, 여기 기둥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요. 얘가 뒤걸어 짧은뜨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총 18코거든요. 3단은 18코니까, 얘도 18코가 나와야 돼요. 11 12 13 14 15 16 17곱하고첫 코가 첫 코랑 두 번째 코 사이에 있는 기둥에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코도 여기 마지막 코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꼭 숫자를 세가면서 하시고 마지막 코 18코까지 꼭잘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빼뜨기랑 기둥 지나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짧은뜨기 5개 뜨고 빼뜨기 하고 기둥 세우고 짧은뜨기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3의 배수로 늘어날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또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이렇게 해서 첫 코에 가서 마찬가지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하시면 되고요 세 코가 늘어났으니까 18코에서 총 21코가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단은 증감 없이 한단쭉 21코 뜰게요 마찬가지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는 그냥 얘기 안 해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단 시작할 때 기둥 세우고 끝날 때 빼뜨기 하고. 우리가 뒤걸어 짧은 뜨기를 해서 바닥이랑 옆선이랑 이렇게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이 져 있어요. 그냥 이랑 뜨기로 뜨기도 하는데 이랑 뜨기로 뜨면 바닥이 뿔룩해져서. 잘 세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뒤걸어 짧은뜨기를 하는 거예요. 자, 증감 없이 21코. 21코를 쭉쭉쭉 떠요. 그리고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해주시고요. 빼뜨기 기둥 세우기 에못 하시는 분들은 제 기초 영상 보셔야 돼요. 보시고 다시. 반복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 짧은뜨기 3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에 짧은뜨기 세개 남아 있는 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세 코가 늘어나서 24코가 됐어요. 빼뜨기하고 기둥 세우시고요. 그 다음 코는 아비랑 뜨기로 뜰 거예요. 아비랑 뜨기는 사슬 두개 중에서 앞쪽에 있는 절반 코에만 짧은 뜨기를 하는 거예요. 앞쪽에 앞쪽 절반 코에만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이거 할 때도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열둘, 여섯 혀를 일고 앞쪽 절반 코에만 아비랑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총 24코죠 24코 나오게 숫자 세가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어디서 틀린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 기둥 지나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 하고요. 기둥 세우시고요. 그리고 증감 없이 한 단을 더 떠주세요. 하나, 스물네코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하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시고 마무리를 해도 되구요. 조금 예쁘게 마무리를 하려면 마지막, 마지막에서는 여기 마지막 코 뜨고 난 다음에 실을 10cm 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 자른 상태에서 돗바늘에 껴서요.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코들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예뻐요. 자,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 사슬 전체를 이렇게 찔러 넣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코에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면 매듭 없이 깔끔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되죠. 요거 우리 블랭킷 같은 거 만들 때이 방법 많이 써요. 블랭킷 마무리 할 때, 모티브, 각각 모티브 마무리 할때 손이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실을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토분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자, 토분 하나 완성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귀찮은 줄기 뜨기 할게요. 줄기 마찬가지로 원형 뜨기로, 원형 뜨기로 6코. 매직링 해서 6코 만들어 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 해서 동그랗게 오므려주고, 얘도 다 기둥 세워가면서 할게요. 그냥 자첫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하고 기둥 세우고요. 조금 귀찮지만, 우리 그냥 여섯 코로 계속 올라가요. 증감 없이. 처음에 여섯 코, 짧은뜨기 여섯 개 각각 해주시면 되구요. 짧은뜨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손이 아파오기 시작해요. 자, 여섯 개 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뒤집으려고 그러면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딱 겉면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뒤집어 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빼뜨기 기둥 제외하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기둥 세워주시고요. 됐죠? 이거를한단더 뜰게요. 하나, 둘, 증감 없이 쭉뜰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서 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해주시고요. 자, 얘가 속에서 자꾸 두개질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핀셋 같은 걸로 안으로 다 밀어 넣어 주세요. 자, 이렇게 밀어 넣어 놓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 지금 1단, 2단, 3단까지 떴고요. 4단은 이랑 뜨기 뜰 거예요. 자, 앞이랑 뜨기 아니라 그냥 뒤쪽이랑에 뜨는데 여기 첫 코는 숨어 있기 때문에 이랑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이렇게 위치 잘 찾아서 이랑 뜨기 앞쪽에 절반 코 남아 있도록 뒤쪽 절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요. 6코. 2 셋, 넷, 다섯, 여섯 코 떴죠? 자, 그런 다음에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워주시고요. 자, 1, 2, 3단까지는 그냥 짧은뜨기 뜨고요. 4단만 이랑뜨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곱 단을 더쭉더떠줄거예요 4단까지 떴으니까 7단 더 뜨면 총 11단이 되도록 여기는 이랑뜨기 아니고 그냥 6코 쭉 올라가면 돼요 자, 5단 마찬가지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는 각 단마다 다 해주세요. 마지막 코다 뜨고 색깔 바꿔줄 거예요. 마지막 코다 뜨고 두개뜬 상태에서 색깔 바꿔줄게요. 바꿀 색깔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여기 사이에다가 바늘을 찔러놔요. 묻어서 가도 되는데 요즘은 저는 묻어서 가는 거안 하거든요. 마지막 코다뜬 다음에 코를 쭉 당겨놓고 여기 코 밑에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요. 바꿀 실을 가지고 와서 얘를 가지고 빼뜨기를 해요. 첫 코에 가서 빼뜨기를 하고 기둥 세우고. 자, 그리고 이 실은 쭉 잡아 당겨서 두개 묶어서 마무리할게요. 그냥 실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실 바꿔주시고요. 여기에서 음, 이렇게 하면 묶었기 때문에 따로 묶거나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앞 이랑뜨기 할 거예요. 여기에서 앞 이랑뜨기 첫 코는 여기 당겨져 있기 때문에 첫코 찾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뾰족한 걸로 일단 먼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첫 코에 가서 아비랑 뜨기로 두코 늘리기 아비랑 뜨기로 두코늘리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앞쪽 절반 코에만 바늘 넣어서 두코 늘리기 그 다음 코도 해서 아비랑 뜨기로 전체를 음, 두코 늘리기 해서 12코로 만들어 주세요 아비랑 뜨기로 하는 이유는 아비랑 뜨기하면 각이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오던 거랑 여기서 오던 거랑 확실하게 딱 구분이 돼서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 주시고요. 이렇게 차이나죠. 그냥 쭉 뜨면은 연결돼서 뜬 것처럼 돼서 이렇게 직각이 잘안 서요. 그래서 우리는 아비랑 뜨기로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단은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 얘는 그냥 짧은뜨기 해 주시면 돼요. 아비랑 뜨기 뭐 이랑뜨기 이런 거 아니고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 번.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 번. 그 다음도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 번. 됐죠? 그리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리기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에 두코 늘리기 한 번. 또,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한 번, 두 번에 두코 늘리기, 한번또 짧은뜨기 하나, 두 개의 두코 늘리기, 한 번,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둘 하고, 두코 늘리기,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둘 하고, 두코 늘리기, 한 번, 마지막 한코 남은 거 짧은뜨기 해, 주 시면 되 구요. 얘는 빼뜨기하고 기둥 세우면서 실을 한 20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60cm, 2 5 c m 바느질하기 좋을 정도로만 실을 남겨주세요. 너무 많이 남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음, 줄기랑 흙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 꽃잎일 텐데요. 꽃잎은 여기 이 줄기에서 아까 여기 우리 이랑뜨기 한 부분 있죠 이랑뜨기에서 반, 앞쪽에 절반코 남은데 첫코부터 이렇게 여기에다 연결해서 뜰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빼뜨기 라인 있거든요 빼뜨기 바로 옆에 여기 코부터 자, 얘를 방향을 위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놓고 떠야 돼요 여기에다가 흰실을 크림색 실부터 걸어서 기둥을 먼저 세우고요. 기둥 세운 그 코부터 두코 늘리기를 해요. 하나, 둘, 각 코에 두코 늘리기예요. 자, 그 다음 코도 하나, 둘, 그 다음 코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접으면 이랑뜨기 한 코가 잘 보이죠? 각 코에 두코 늘리기로 이렇게 먼저 떠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 첫 번째 코. 지금 반대로 가니까 얘가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 12코가 되도록 각 코를 두코 늘리기를 해주시고요. 여기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기둥을 세워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코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코는, 어,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 총 18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6의 배수로 늘어나요. 하나, 하고, 두코 늘리기. 또 하나 하고, 아이고, 두코 늘리기. 얘들도 마찬가지로 다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합니다.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 그 다음 코도 짧은 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또 짧은 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그 다음 코도 짧은 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다뜬 다음에 또 색상을 바꿀 거예요. 자 색상 바꿀 때 마지막 코까지 다뜬 다음에 실을 길게 빼 놓고 여기 코 허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그 다음 색상, 그 다음에 들어갈 색상이 연핑크 아이고 자 연핑크 색상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요걸로 실을 빼주고 이 실로 빼뜨기를 하고 기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번.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짧은뜨기 두 개에 두코 늘리기 한번. 이걸 반복할 텐데 이 정도 뜨고 이 실도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두개 묶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묶으면 돼요. 한 번만 딱 묶고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안에서 어쩌고 하니까 잘라주시고 자, 계속 진행할게요. 음 짧은뜨기 하나에 아 짧은뜨기 두 개에 두코 늘리기 한번 짧은뜨기 하나 두 개에 코 늘리기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두 개에 두코 늘리기 한 번. 그 다음 또 짧은뜨기 하나, 두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 번.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번. 하시고 빼뜨기 기둥 지나서 마찬가지로 첫 코에 가서 빼뜨기하고요. 그 다음 단 위에서 기둥 한번 세우고요. 그 다음은 증감 없이 계속 떠주는 거예요. 증감 없이 24코. 24코 쭉 떠주면 돼요. 자, 24코 연핑크로 24코 뜨고요. 꽃잎 부분을 무지개색으로 떠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음. 어떤 색깔로 해도 다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음, 꽃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24코 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실 바꿀게요. 끝까지 뜨고 난 다음에 실을 길게 빼놓고 여기 코 허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찔러 놓고, 그 다음, 조금 진한 핑크. 가지고 와서, 얘로, 코를 가지고 와서, 얘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기둥을 세우고, 또 증감 없이 떠줘요. 증감 없이 얘도, 음 두단 뜰게요. 자, 이렇게 하고, 천화단 진행한 다음에 실을 이렇게 묶어 주시는 게 조금 더 코가 균일하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한 1cm 정도로 해서 잘라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특별히 묶거나 안 해도 돼요. 묶으면은 여기가 또 뿔룩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을 바꿔요. 증감 없이 두 단을 뜰게요. 그런 다음에 두단 떴고, 어, 빨간색으로 바꿔서 네 단을 덧들 거예요. 음, 저는 조금 더 진한 핑크색이 있어서 이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마무리 해주셔도 되구요. 술은 20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솜을 조금 넣을 거예요. 솜을 많이도 필요 없이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가운데 살짝 넣어주시고요 돗바늘에 껴서 이렇게 절반으로 접어서 일단 먼저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도 지나가게.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바느질을 해주세요. 여러 번 지나가게 바느질을 해주시면은 됐죠. 이렇게 해서 튤립 꽃 모양이 완성이 돼요. 자, 나뭇잎뜨기 해볼게요. 나뭇잎은 일단 사슬 10개로 시작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뜨고요. 자, 기둥 사슬 하나 뜨고요. 그리고 여기 사슬의 절반 위쪽 코에다가 뜨기 시작해요. 자, 일단 첫코 빼뜨기, 두 번째 코도 빼뜨기. 그 다음 코는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세개 떠주고요. 그 다음에 긴뜨기. 긴뜨기는 실을 한번 감아서 세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 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세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짧은뜨기 두 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타원뜨기 할때 처럼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여기 음, 절반 첫코첫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총 짧은뜨기 세 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코에는 긴뜨기 하나. 그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해서 긴뜨기 두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짧은뜨기 세개 하나. 둘.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살짝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나뭇잎을 만들 거예요. 짧은뜨기 세개해 주시고요. 나머지 두 코는 빼뜨기. 해 주세요. 하나. 빼뜨기는 그대로 그냥 끝까지 오면 되죠.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두 개로 마무리하시고요. 여기 기둥 지나서 첫 코로 가서 첫 코가 여기예요. 첫코 머리 전체를 다 잡아야 돼요. 여기가 첫 코예요.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시고요. 다음에 기둥 사슬을 하나 세우시고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어, 오른쪽이랑 왼쪽에 있는 코 사이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각 코마다 코그 사이에 있는 구멍에다가 찔러 넣어서 뒤에 있는 슈를 가지고 와서 빼뜨기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 코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빼뜨기 둘. 다음 코에도 뜨기 세 이렇게 해서 인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넷네개죠 다섯 개 네. 인맥까지는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넷. 만들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 아홉 열 하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코가 돌아가는 이 위치에도 한땀더 떠주시면 은 돼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총1 1개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실 잘라서 마무리해서 나뭇잎을 만드시고요. 여기 끝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당기면 뾰족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뭇잎이 살짝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일부러 그렇게 꼬불꼬불하게 대칭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뭇잎 두개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조립하게 해볼게요. 조립할 때는, 음, 일단 먼저 여기 안에 얘가 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예용 철사나 아니면은 이쑤시개 같은 거 집에서 공예용 철사 없으면 이쑤시개 대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대에는 굳이 솜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 대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른 거를 이렇게 그래서 빠지지 않게 음, 끝을 살짝 오므려야겠네요. 그냥 이쑤시개 같은 거 하나 딱 박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솜을 조금 넣을 텐데 일단은 바느질하고 나서 솜을 넣을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남아있는 실에다가 돗바늘을 깨서 여기 안쪽에 남아있는 절반 코 있죠? 여기 첫 코부터 감침질로 연결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코, 한 코. 감침질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바느질 하실 때는 바늘 땀이 최대한 당겨지도록 이렇게 당겨가면서 바느질 을 해주세요. 어... 끝에 한 서너 코 남겨놓고 솜을 넣어야 되니까 서너 코 남겨놓고 끝까지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한 다섯 코 남겨놓고 솜을 넣을게요. 솜을 미리 넣고 바느질 하시면 솜 때문에 바늘, 바느질 하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솜이 자꾸 딸려 나와서 그래서 얘는 바느질 한 다음에 솜을 넣을게요. 안쪽에 어 밑에 화분 부분은 안쪽에 남아 있는 절반 코에다가 바느질하시면 되는 거고요. 흙 부분은 여기 한코한코 한코 이렇게 감침질로 바느질 되는 거예요. 공예용 철사, 여기 꽃대에다 넣어주시고요. 줄기에다가.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바느질 하고 나서 솜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밑에가 뿔룩하게 튀어나와가지고 잘 서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화분 안쪽에다가 저런 거 넣으셔도 돼요. 그, 뭐지? 마분지 같은 거 잘라가지고 밑에 바닥 평평하게 그렇게 넣으셔도 돼요. 한요 정도 넣고 나서 나머지 바느질 마저 해주시고요. 시작 부분은 한번 정도 더지나가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남은 줄은 뜨개판 안쪽에서 왔다갔다 걸리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o 음. 을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화분을 싹 다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게 잘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돼가요. 이제 얘만 달면 되거든요. 얘는 제가 뒤쪽이랑 앞쪽이랑 이렇게 두 가닥 다 길이를 한 10cm 정도 길이로 자른, 자른 상태로 그대로 남겨두거든요. 뒤쪽은 살짝 위쪽에 있고, 끝나는 거는 앞쪽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여기 빼뜨기 라인 잘 지나서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한단 위쪽에서 여기 경계선에서 1단하고 2단 사이에 여기에다가 넣어서 뒤쪽으로 경계선 쪽으로 이렇게 빼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끝부분에 바짝 경계선에서 방금 뺀선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빼주세요. 그래서 얘들 둘을 꽉 묶어주세요. 묶어서 다시 돗바늘에 껴서 이 경계선 사이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남겨진 실은 잘라주시고요. 두 번째 나뭇잎도 마찬가지로 여기 뒤쪽에 있는 실은 돗바늘에 껴서 경계선에서 한코 위쪽에 해서 뒤쪽으로. 얘 나온 반, 약간 옆으로 빼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 경계선에서 뒤쪽으로 방금 나온 이 구멍 말고 그 옆에 칸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꼭 묶어주세요. 한번더꼭 묶은 다음에 돗바늘에 껴서 여기 경계선 사이로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것도 어렵지 않도게렵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쪽주시잘잎사주시지완성까지이성어요귀이됐게요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어보이요안어 보세요. 안녕.